네, 안녕하십니까. 나근환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에 와 있고요. 스타필드에서 RSG 전시에 와 있는 건데요. 한 바퀴 둘러보고 가려고 내일 출국하는데 얼른 빨리 둘러볼게요. 네, RSG 게러지 라이프 요 녀석이 이번 전시의 사실상 테마죠. RSG의 부스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되게 멋진 이벤트 같아요. 네, 스타필드 중앙 광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스타필드 하남입니다. 여기에는 BMW 모토라드가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RSG에서 같이 하는 이벤트, RSG가 사실은 주최하는 이벤트에 뭐랄까요? 입점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 F900 XR 타고 사진 촬영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더군요. 오, 상품으로 레고 테크니 MT10 단종되었는데,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이쪽은 야마하의 부스라고 해야 될까요? 야마하 전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마하 하이웨이 YH1 이렇게 되어 있고, 모델들이 사실 뭐 풀라이너로 가깝게 PW50부터 60, 아, 50 맞네요. 네. M-MAX, R3, R7, X-MAX 300, 그 다음에 T-MAX, 트레이서 GT, 트레이서 9 GT 플러스, 그리고 이쪽에 요렇게, 네, 빈백을 두셔가지고, 야마하 가이드 여기도 있네. 좋다. 야마하도 되게 여러가지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XSR 900. GP가 아직 국내에서 출시가 아직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자, 이쪽으로는 인디언 모터사이클입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최신 스카우트 시리즈들을 쭉 갖다가 놨네요. 요건 보면 스카우트 클래식이고, 요 녀석은 바버, 여기에 101 스카우트까지 이렇게 배치를 해놨네요. 이쪽에서 해시태그 뭐 남기고 하면은 기프티콘 주는 그런 이벤트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 이렇게 멋지게 준비 잘 해놨습니다. 예, 이쪽은 가와사키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와사키는 H2, 닌자 H2, 그 다음에 이거 6R, 4RR 등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아, 전부 다 J트립 스탠드 세워놨네요. 그 다음 닌자 500, 아, 그리고 Z650RS,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차량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가와사키 엘리미네이터도 장년층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좀 있는 그런 모델 같아요. 어우, 그리고 뭐 가격으로는 뭐 최고가 모델 중에 하나가 될 비모타의 KB4까지 전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영상도 이렇게 틀어놓은 거는 아주 멋진 준비인 것 같아요. 오, 저기서 990만원이라고 깜짝 놀라셨는데 이거 보면 깜짝 놀라시겠네요. 어쨌거나, 야, 이쪽은 또 트라이엄프 로켓3 스피드마스터 보네빌 T120. 이렇게 사람들 쉬실 수 있게 해놓은 건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스크램블러 900, 데이토나 660, 타이거 900. 오, 기대했던 스피드 400 시리즈가 없네요. 워낙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아, KTM은 키링 증정 이벤트가 마감됐다고 해요. KTM 좋은 이벤트는 참여 가능하니까 하시라고. KTM도 주요 모델들 다 가져왔습니다. RC390. 여기도 매트 싹 깔아놓으니까 괜찮네요. 네. 390 어드벤처. 그리고 390 듀크. 이거 구형이다. 650만원. 오, 괜찮은데? 엄청 가성비 좋은데? 미쳤는데? 예. 뭔가 떡 등 떠밀려서 이렇게 한 것 같지. 899만원, 650만원. 가격 차이가 상당하네요. 예. 이게 신형이죠, 이거? 신형이? 네, 이게 24년 신형. 신형이 더 예쁘기는 한데. 네, 시트보다 좀 많아지긴 했어요. 가격을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아,
1390 슈퍼듀크 R 여기까지. 네, 쓱데이. 네, 여기까지가 쓱데이 RSG 게러지 라이프였나요? 네. 이거 저 집 앞이라서 사실은 준비물 사러 왔다가 잠깐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99%가 다 완전 일반 고객분들인 것 같아서, 일반인들,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자리는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RSG에서는 이 참가 브랜드들한테 참가 피가 전혀 없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기회를 공짜로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이렇게 잘들 들어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잘 참가해 주신 분들이 되게 멋지다,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에서 전해드렸습니다.